안녕하십니까, 신쿡웍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CCS 프로젝트 만들기입니다. CCS 프로젝트는 DSP 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CCS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DSP가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듭니다. CCS 프로젝트를 만드는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뼈대가 되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이를 구성하는 파일들을 추가를 합니다. 다음은 빌드를 위한 컴파일 옵션과 링크 옵션을 설정을 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빌드 과정을 거쳐서 DSP가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사용한 예제는 트레이닝 키트의 LED를 전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상단 메뉴에서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뉴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크리에이션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 창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이름과 경로를 지정합니다. 예제 CD 책자에 나와 있는 경로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란에 직접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신다거나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셔서 폴더 찾아보기를 통해서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C에서 싱크웍스 TR2801 Begin V330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로케이션 란에 프로젝트 경로가 입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네임에 예제 책자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토글 EXM이라고 선택을 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십시오. CCS 화면 왼쪽에 위치한 프로젝트 창에 GPIO 토글 EXM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구성 파일들과 빌드 옵션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프로젝트 구성 파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메뉴에서 Add File to Project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같이 Add File to Project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을 통해서 프로젝트 구성 파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All Files라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CD 책자를 참고해서 이 프로젝트의 구성 파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빌드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빌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컴파일러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카테고리에서 프리프로세서를 선택을 하시면 include search path란이 있습니다. 이 include search path란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헤더 파일들의 경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의 헤더 파일들의 경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 프로젝트는 헤더 파일들의 경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TIDCS DSP280X Common Include. 아, 주소창에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키 마우스를 누르시면 복사라고 선택을 하십시오. 다시 CCS 상에서 Include Search Path란에 붙여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뒤로 또 다른 그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P280X Headers Include 다시 주소창에서 복사 CCS 창에서 Include Search Path 뒤에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와 경로 사이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하셔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링커 탭을 선택하십시오. 카테고리 중에서 베이직에서 힙 사이즈와 스택 사이즈가 있습니다. 각각 0x2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프로젝트에 구성 파일들을 추가를 했고 빌드 옵션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구성 헤더 파일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scan all files dependency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GPIO toggle exm 프로젝트 밑에 include 폴더에 다음과 같이 헤더 파일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추가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 단계에 진행한 빌드 옵션에서 include search path란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GPIO toggle exm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만들기를 진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빌드해 보고 출력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프로젝트 메뉴에서 빌드를 선택하십시오. 아래 출력창이 뜨고 빌드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 에러가 없이 진행이 되어 있다면 아래 표시된 것 같이 빌드 컴플리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빌드된 파일이 어디에 생성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 파일 하위 폴더에 디버그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됩니다. 디버그 안에 GPIO toggle exm.output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파일을 트레이닝 키트에 한번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키트에 로드하기 전에 CCS와 트레이닝 키트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디버그 메뉴에서 커넥션을 누르셔서 트레이닝 키트와 CCS를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파일에서 로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로드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시면 디버그 폴더에 GPIO toggle exm.output 파일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 키트의 프로그램이 로드되게 됩니다. 디버그 메뉴에서 Run을 선택하십시오. 트레이닝 키트의 LED가 전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LED를 전멸하는 CCS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고 실행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CCS 데모도 한번 프로젝트를 새롭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